있잖아요. 자. 팬이니까 내가 잘 봐드려야 되는데. 네, 잘 봐주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꼭 해달라고 정말 몇 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고마운데 볼 게 없어. 자, 뭐가 볼 게 없냐. 남편하고 지금 남편 사주, 본인 사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네. 남편하고 지금 사니마니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리고 바람난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이 없지 않아요. 네. 둘 사이도 좋고.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단지 욕심? 그러니까 내가 당장 뭐 다급한 일보다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욕심에서 그냥 운기를 물어보러 오지 않았나? 저 욕심 없어요. 욕심 없어요? 네, 무슨 욕심이 있어요, 제 나이에. 어떡하니? 팬인데 기다렸는데. 첫 방부터 틀렸네? 그럼 왜? 나 모르겠어요. 뭐가 궁금해요? 아니, 그냥 이 나이 먹어서도 아직도 제가 이제 집도, 제 집도 없고 또 막 사는 것도 그냥 그렇고 막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돈 걱정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좀 이렇게 막 사고 싶은 거라도 그냥 막 대단히 큰 건 아니어도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여유롭고 유쾌하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화나 돈이라는 거는 한정이 없죠.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그 물질의 욕심은 한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 앞에 우리 계신 분이 내가 보기에 이거 샤넬이고 이 위에 입고 오신 거는 샤넬이고 지금 가방은 생노랑이잖아요. 근데 못 먹고 살아요? 제가 보기에 본인이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함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선생님 요즘 애들도 생노랑 잘 들어요. 생노랑 뭐. 집이 없어요? 네, 제 집이 아니라서. 월세 살아요? 네. 얼마에 얼마 월세 살아요? 저희가 지금 천에 백? 천에 백? 천에 백, 아파트 천에 백 살면서 지금 샤넬 이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제가 예탁을 어떻게 들어요? 이거 그래도 한 300도는 주지 않아요? 그 정도 줬죠? 지금 생노랑인데 나 얼마 전에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한테 하나의 보상을 하고자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냥 그 1년 동안 일만 하느라고 돈도 못 쓰고 뭐 내 생활을 가질 게 없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내가 나한테 선물을 하나씩 하거든요. 그때 산 가방이에요. 근데 나 이거 400 가까이 준 거 같은데. 선생님 저는 김포 가가지고 막 이런 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싸게 사는 거예요. 저도 선물 하나씩 사는 거예요. 제가 뭐 하는 것도 없고 저도 뭐 비싼 거예요. 우리 다 이제 음성 변조할 거고 화면 안 나갈 거니까 남편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남편 한 달에 700 정도. 7,800 벌어요? 네. 그거 적게 버는 거 아니죠? 네. 애들 많아요? 아니요. 둘. 애들 둘? 네. 걔네 밑에 많이 나가요? 교육비? 아니요. 안 나가지? 네.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소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저한테. 자, 남편 수입은 7,800이면 대기업 과장급 그 이상 되는 수입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없다 없다 하고 천에 백만 원 월세를 사시지만 넘들이 진짜 각 하나 있을까 말까 보통들 그래도 여자가 나이를 이렇게 인자생이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시면 아이 그래 어디 나갈 때 꿀리지 않으려고 가방 한 개쯤은 드신다 하지만 그 형편에 명품 옷까지 걸치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도 뭐 구찌도 아니고 지금 샤넬을 입고 계시고 그런 분이 형편 탓하는 게 저는 조금 그래. 내가 그 정도로 내 집을 장만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노후를 대책하고 싶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있으실 것 같으면 이 수입이 남편의 수입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출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과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왜 네일아트도 아주 그냥 잘하셨네. 네. 그래도 왜막 모습이 조금 이렇게 잘 갖춰져야지 돈도 들어온다고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굴에 손 많이 대신 거 맞는데 얼굴에 손도 좀 피부과 다니면서 대시죠? 네. 자네 하시는 거는 완전은 무슨 뭐 임원 사모님들이나 사장 사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부유한 내가 누리고 살 것들은 다 누리고 사시는데 본인 형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제 나이 정도 되는 엄마들은 저보다 더 심하게 하고 다녀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쭉 젊은 날부터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이게 돈도 안 쓰던 사람은 못 쓰는 거거든. 나요? 명품 옷 못 입어요. 뭐 내가 비싸게 입어봐야 몇만 원인데 나는 그런 거 안 써봐서 못해요. 그나마 1년에 한 번 나이를 먹고 아이들도 있고 그냥 들고 다닐 때도 없었는데 1년에 한 번 나한테 1년 동안 너 가인아 너 고생했어 하는 위로로 내가 1년에 한 번 나한테 선물하는 그 명품이 한 가지가 딱 있거든. 하지만 워낙 돈을 안 써본 사람은 못 쓴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런 행색을 하고 다니실 수 있는 건 꾸준히 써왔던 분이 아니시면 이럴 수가 없거든. 그렇게 돈돈돈돈 하실 것 같으면 충분히 적금을 들어도 적금을 들고 모을래도 모을 수 있는데 적금은 드세요? 아니 뭐... 돈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뭐 남편 벌어오는 건 다 쓰고 카드빚도 낼 지경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기준님 나한테 무엇을 기대를 하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신 거는 알겠는데 제가 해드릴 말은 아껴 쓰고 애껴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썼으면 좋겠어. 알아봐라 그렇지? 어? 선생님 잠시만요. 아이고 손이 자꾸 거칠어가지고. 그 뭐야? 핸드크림이야? 네네네네. 아이고 좀 거칠어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그 어디 거야? 이거요? 씻을 건데? 핸드크림을 씻을 일을 써? 네, 이게 맞더라고요. 전 다른 거 쓰면 잘 안 맞더라고요. 자네는 되게 소중한데 뭐하러 시집 갔나? 그냥 혼자 살지 그랬나? 아니, 핸드크림을 씻을 일을 쓰는 분이 스킨 로션도 다 씻을 일겠지. 네, 전 여기 이렇게 맞더라고요. 딴 데 거는 잘 막 뒤집어져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내 몸에 화장품도 내 몸에 그래 뭐 나를 아끼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래도 보통은 아이들 생각해서 엄마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참 과감하게 하신다. 본인한테 이 바르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정말 아낌없이 하시면서 지금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빨리 놈들 가지고처럼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내가 아까 말씀하실 때 내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구애 안 받고 언제쯤 살까? 당신 남편이 지금 700에서 1000만 원을 벌어온들 당신이 성에 찰까? 2000만 원을 벌어온들 성에 찰까? 저 말고도 주인은 그냥 저보다도 더 쓰고 살아도 다 편하게 살 텐데 그건 걔 입장이고 너 입장은 그게 안 되니까 너한테 맞춰서 하셔야죠.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뱁새는 황새 쫓아가면 안 된다고. 왜? 가랑이 찢어지니까. 남편이 자네 안 버리고 그래도 에이구 내 팔자야 하면서 싸우지 않고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지금 이 형편에서 마누라가 그러고 있으면은 난리 났지 싶어요. 남편한테 고마워하고 사세요. 밖에 나가 일은 해요? 저요? 네 몸이 소중한데 일하시겠어요? 아니 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일하면은 저기 한다고? 아프니까. 우리 집에도 자네 같은 분이 있기는 한데 진짜 똑같다. 부창도수다 부창도수. 웬만한 남편 같으면 그렇게 소비하시는 마누라를 좀 제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보니까 근데 잠자리는 되게 잘 맞나 봐요, 둘이. 네, 뭐 아니, 좋아해요. 좋은 얘기 못 해드려 미안한데 당신들 사주에 일확천금은 없어요. 그나마도 이런 서방님이 당신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 않고 사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 알고 사셔야 돼. 어?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고 무언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집이라도 깔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거들랑 자네 소비하는 습관부터 바꾸시는 게 맞아요. 점집이나 철학관 찾아다니면서 내 운에 언제쯤 큰돈이 들어와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기주님? 아이쿠. 미안해요. 어? 네. 샤넬 안 입으면 씻을 일 안 쓰고 그러면 금방 집 살 것 같아. 아이고. 알았지? 네. 네.